안녕하세요. 담양농부입니다. 제가 그 전에 소나무 농장에 지었던 비닐하우스인데요. 한번 구조를 설명해 드릴까 해서 한번 나왔습니다. 폭은 8m에 높이 3.5m, 32mm 파이프를 이용했고요. 옆에 축고는 1.9m에서 꺾어져서 올라갑니다. 앞에는 제가 미니 장비를 갖고 있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약간은 높게 냈어요. 한번 잘 보시면 하우스 짓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하우스를 짓기 전에 먼저 하우스 용도를 정하고 크기와 파이프를 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닥 수평을 장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었는데요. 파이프는 32mm를 사용했고요. 간격은 60cm입니다. 이렇게 촘촘히 17m를 심었고요. 이렇게 말뚝을 박고 가로대를 설치해서 고정을 했고요. 가로대가 7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래, 중간, 중간, 상단 이렇게 양쪽 하면 가로대가 7개 들어갔고요. 하우스를 지탱하게 주기 위해서 보면 곡선을 이룬 파이프가 있잖아요. 이게 25mm 파이프인데 쭉 이렇게 4개를 댔습니다. 제일 아래는 가로대를 고정할 때는 그냥 일반 클립을 사용했고요. 위에는 강판 조리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고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한번 부직포를 씌우고 그 위에 하우스용 비닐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끈으로 한 2m 간격으로 옆으로 다 묶어줬고요. 양옆에는 이렇게 문을 설치했습니다. 보면 뒤쪽 문은 조그맣게 하나고요. 앞쪽 문은 크게 하나입니다. 이렇게 설치했는데 이게 기본적인 틀인 것 같아요. 한번 잘 보시면 셀프 스스로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